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작정 걷는 것보다 이렇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걷기 운동은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암 예방, 심장병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 거기다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도의 변화입니다. 똑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걸었다, 늦게 걸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걷게 되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 그 다음에 또 걷기 운동할 때 주의할 점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무작정 걷는 것보다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걷게 되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015년 9월 달에 그 바이올로직 레터에 실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기계항공 우주공학과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그마치 그냥 걷는 것보다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속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요.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바꾸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걷는 운동을 할때총 소모되는 그 칼로리 중에서 걷기 운동할 때그 시작과 중지하는 그 과정에서 거의 전체 에너지의 8%를 사용할 정도로 속도를 높였다 낮추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또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냥 똑바로 똑같은 속도로 걷지 마시고 속도를 좀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걸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좋을 것인가?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의 그 박원아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걷다가도요. 시속을 좀 올려가지고 좀 빠른 걸음, 보통 한 시속 6km 정도까지 늘렸다가 좀 그럴 때 빨리 걷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낮췄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10분 간격으로 반복을 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선을 쭉 걷는 것보다 곡선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걷는 거 있죠.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걷고, 또 왼쪽으로 걷고, 이렇게 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한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걷는 것도 또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 물론 좋지만요. 중년의 나이에 사실 신체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2만 보의 선씩 걸으면서 굉장히 걷는 거에 이제 집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루 2만 보, 3만 보 걷다 보면 오히려 너무 무리가 돼갖고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에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몸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든가 또는 너무 뭐 허기가 져서 힘들다라든가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줄이셔가지고요. 50분 정도로 줄여보시고 또 걸어보시고 또 40분 정도로 줄여보시고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서 본인한테 적당한 정도를 찾아서 걸으시는 것이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오히려 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걸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자주 걷고 많이 걷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걸으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